잘했던 것 같은데 어때요? 네,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. 네. 400명 중에 384등 정도. 꼴등이야? 나도요. 아니야, 저 하위권 많이 하위권에. 네,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 좀 인생에 좋은 답은 아니겠다 싶어서 무작정 실용음악 고등학교에 편입을 넣었었는데요. 겨우 붙어서 실용음악 학교를 편입했습니다. 가자마자 이 정도 실력이라면 평정을 했겠네. 당시 네, 기타를 연주한 지 독학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다가 네. 주변에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연주를 해오거나 각 대회 수상을 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. 예, 그래서?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자마자 꼴등으로 들어왔어요. 아, 또 꼴등으로 들어왔어. 그러니까 결승점을 바꿨는데 또 꼴등이야. 앞에 한 400명이.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. 예.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쇼케이스나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네. 잘하는 친구들이나 오래 연주한 친구들은 20개 팀을 뽑으면 4개, 5개 정도 많이 콜라보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. 저는 콜라보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. 아이고 아이고 안 들어와서. 네, 학교에서 지정해놓은 팀 한 팀으로 겨우 했던 기억이 있네요. 근데 언제부터 독학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까? 실용음악을 전공하시는 하는 친구들은 3시간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. 3시간 연습을 하는데 저는 남들 놀 때 쉴 때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자는 시간까지 다 쪼개가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연습을 남들보다 3배 이상. 오 마이 갓. 정말 양심 모르고 하루도 안 빠지고. 네, 아침에 학교도 예를 들어 9시 반까지 등교를 하면 저는 거의 7시까지 등교를 해서 2시간 먼저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.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었겠네요. 그렇게 1년을 네. 하면서요 손에 상처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. 찢어지고 손가락 사이도 벌어지고 피가 나고 솜으로 소독을 하다가 또 솜이 끼어서 또 골맞어요. 아유, 그랬었어.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그 학교 쇼케이스 날이 왔거든요. 학교 쇼케이스 때 20개 팀 중에 18개 팀이 콜라보를 받았어요. 진짜? 와! 인생 역전 다 맞았어, 다. 1년 만에. 뒤집어 버린 거예요. 그 두 팀은 뭐래? 그 두 팀은. 되게 자존심 차죠? 자존심. 아니, 그 팀은 기타를 안 썼습니다. 아, 기타 치는 팀 다. 네. 아, 혹시 저 여자친구 있습니까? 나 물어보려고. 예? 없습니다. 예상컨대 저번에 4년 만에 저걸 완성했으면은 예. 여자친구 사귈 틈 없었을 거예요. 여자친구 맞습니까? 먹었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4년 동안 한 차례도 연애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? 4년 동안은 TV나 뭐 컴퓨터 뭐 이런 건 만질 적도 없고요. 아예. 네, 잠만 자고 하루 10시간 있는 거예요. 4년 동안 TV를 본 적도 없고 인터넷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잠 자는 그 시간 이외에는 이 더블랙 연주하는데 모든 걸 딱 투자했다. 미친 사람이에요. 네? 미친 사람이에요. 기타에 미친 사람. 정확한 강하지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. 예. 기타에 미친 사람이에요, 진짜.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더블랙 네. 기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네,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LA 유학을 갔었는데요. 처음에 미국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어느 악기점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. 근데 이 기타가 중고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. 다 망가진 상태로. 근데 이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기타니까 망가진 걸로 70만 정도. 70만 망가졌어요. 망가졌는데도 굉장히 고가네요. 그리고 이제 기타를 사서 작곡을 하고 그 2주 뒤에 학교에서 PRS 기타 대회가 열렸어요. 군대에서요. 그 2주 만에 혼자 막 작곡을 했죠. 열심히 했더니 와더라고요. 2주 만에 치고 2주 만에 본인이 작곡한 곡을 가지고 2주 만에 그 큰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네. 우승을 하신 거예요? 네, 운이 좋았죠. 우와! 대박. 더블랙 기타를 사고 2주 만에 미국에서 또 경쟁률이 뭐 때문에 뭐 3명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참가하는데 동메달. 그 대회가 많아요. 맞아요. 의외로 많아요. 그러면 MI에서 경쟁률 얼마나 돼요? 1000대 1 정도 돼요. 우와, 1000대 1? 저기요, MI 음대예요. MI 음대. MI 실무원들. 아니, 이분과 1위. 더 멋진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? 네.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데 준비 기간이 채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이야. 이야. 최초. 대단합니다. 계속해서 영혼이 담긴 연주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이번에는 네. 아주 특별한 친구랑 무대를 준비하고 싶은데요. 그럼 일단 박수로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.